안녕하세요. 코브TV 리포터 이효희입니다. 5세트 때 결정적인 서브 득점을 만들었는데 그때 심정이 어땠나요? 정말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1, 2세트 지금 5세트 했는데 정말 못해가지고 혼자 자책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언니들 옆에서 해주고 서브 들어가니까 기분도 좋고 같이 기뻐야 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챔프전 남았는데 홍구생전에서는 몇 개의 서브 에이스를 할 건가요? 이건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서브 포인트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 일단 최대한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희 언니한테 많이 혼난다고 들었는데 포탄에서 다 정원 선수를 위해서 하는 거 알죠? 언니가 혼낼 때 기분이 어때요? 언니가 혼낼 때는 진짜 정신 차려야겠다 이 생각하면서도 진짜 멘붕이 진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언니가 혼내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자꾸 자책을 하다 보니까 멘붕이 오는데 그래도 언니 때문에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언니가 많이 사랑한대요. 안녕하세요. 코브TV 리포터 문정원입니다. 세 경기 연속 풀 세트 접전, 체력적으로 힘드시지 않은지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생각보다 안 힘들었어요. 오늘은 조금 힘들었는데 1-2차전 문제까지는 하나도 안 힘들었고 또 원정이가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저는 체력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 선수들이 다 잘해주었지만 MVP를 뽑는다면? 선수들도 물론 다 잘했지만 저희가 득점 낼 때마다 웜업존에서 화이팅 해주는 저희 뒤에 있는 선수들한테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효희 언니에겐 문정원이랑 우리는 애증의 관계? 이건 맞는 것 같아요. 틱틱대고 잘해주는 거? 츤데레. 진짜 츤데레 진짜 심해요. 옆에서 틱틱 하면서 다 챙겨주고 옆에서 일로 오라 그러고 그래서 되게 사랑합니다. 저도 정원이를 많이 혼내지만 정원이가 첫 번째 공을 잘 받아주자는 제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정원이와 저는 늘 함께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챔프전에서 잘할게요.